생활 속의 찬수경 제68회차 신매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벽암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처부한 생철 주치하니 허고 기특경계 보고 악경계 토차 면전 실계여몽 상사 불지 우유꾼이 불지 유단모니라나 무서애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혹 기특한 경계나 혹은 나쁜 경계를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앞에 이르러서는 모두 꿈속과 같아서 육근이 있음을 알지 못하며 아침 저녁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 정말 눈, 귀, 코, 여, 몸, 뜻이 있는 줄 모르고 아침 저녁이 된줄 모를까요? 바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은요, 깨달음을 얻었다? 무쇠로 만들어 놓았다. 무쇠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여동이 없다는 이야기죠. 꼭 무쇠라야지만이 무쇠가 아니라 내가 공한 이치를 알면 결국 육근, 육경의 작용에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특별한 경계이건, 아무리 나쁜 경계이건, 어떤 것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움직임이 없다. 꿈속과 같이 육근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육근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려 다니질 않는다. 또한 아침 저녁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아침 저녁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이다라고 해서 아침에 끄달리고 저녁이라고 해서 끄달리고 하는 경우가 없다. 아침엔 아침대로, 저녁엔 저녁대로, 모두가 다 여의함을 만들 줄 안다. 바로 여러분들 희로애락 어떤 상황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본성의 이치를 알고 자성의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절대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작용에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벽암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오온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뭐 많이 쓰고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중생들은요 경전에 있는 글자는 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못 이겨요. 또한 절에 가면 불상은 볼줄 알지만 진리는 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부처님은 불상을 보려 하지 말고 진리를 보고 경전을 보려 하지 말고 경전 속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깨쳐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치기만 하면 끄달려 다니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희로애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 고통이다라고 해서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요. 또 즐거움이다라고 해서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잘못 만들거나 고통에 빠져서 번뇌하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 전에 교도소 법문하는데 그 사람들 많은 데에서 어떤 한 분이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스님 깨달으면 뭐가 좋은가요? 하고 질문을 해요. 깨달음이 뭔가요? 질문하면 학술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데. 깨달으면 뭐가 좋은가요? 하고 질문을 해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한번 깨달아 보세요. 제가 깨닫지는 못했어도 공부를 하면서 겪은 것은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비록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행복을 비록 못 느낀다라고 해도 괴로움은 적어도 느끼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편안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열반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열반에 이르진 못했지만, 비슷하게 고통은 안 겪고 삽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가 많이 쓰고 읽는 것도 굉장히 좋고, 많이 절을 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뭐 수도 없이 했어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는 행복이라는 글자를 보고 행복을 느끼고 괴로움이라는 글자를 보고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행복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룬다라고 하면 행복을 느끼고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원하고 원하지 않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고통도 행복도 느끼지는 않죠. 이걸 갖다 우리는 여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통해서 보면은요. 어떤 과목을 하든지 어떤 경전을 하든지 또한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요. 결론은 하나예요. 깨달아라. 그리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있는 거니까 마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부처를 구하려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음 위에 다른 것을 부처를 찾거나 다른 것에서 평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면 평생 그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많이 깨친 것이고요.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아직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28번째 항목인데요. 28번째 항목이 바로 쌍카섭나네. 모다나야 사바라. 참고로 사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성이다라고 했어요. 자성. 자성을 찾겠다. 또는 원만성취다라고 했습니다. 원만성취. 원만하게 성취하겠다. 뭐를 원만하게 성취해요? 깨달음을 원만하게 성취하겠다. 깨달음이 뭐예요? 자성을 찾는 거죠. 자성이 뭐예요? 본성을 찾는 거예요. 그럼 쌍카섭나네, 쌍카섭나네, 모다나야 사바하라. 쌍카는 뭐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뭐 불법도 삼보에 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삼보에 귀한다 가운데 승보가 있죠. 승보, 승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쌍카에서 나왔어요. 쌍카 원래는 쌈가죠. 쌈가, 쌈가인데 우리 읽을 때 쌍카. 상카, 승가. 이거를 글씨 쓰는 대로 해서 승가가 됐죠, 승가. 승가가 돼서 우리는 승가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한데, 샹카에서 비롯된 건데, 쌈가에서 비롯된 건데, 쌈가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화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합. 그래서 섬난에 하는 것은 뭐예요? 섬난에 소리예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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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쌍카섭나네 화합하는 소리로 화합하는 법문으로 이런 뜻이 되지요. 화합하는 소리로 화합하는 법문으로 바로 모다나야 붓다 붓다 깨달음 깨달음 화합하는 법문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요 이렇게 되지요. 화합하는 법문으로 화합하는 법문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요. 써봐, 자성을 찾겠나이다. 원만성취하겠나이다. 화합하는 법문을 주시는 분이 심매장구 대단한 예수는 누구예요? 주인공이 관자재 보살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관자재 보살님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관세음 보살님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일제 고통과 액난을 건넜어요. 그리고 중생들에게 마가로니가야 써봐, 바로 뭐예요? 마가로니가야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당신의 그 가르침대로 성취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번째가, 서른 번째가, 스물아홉 번째네. 마하라 구타다라 해서 마하라 구타 다라야 사바하. 성취하겠나이다. 자성을 찾겠나이다. 마하라. 마하는 뭐요? 크다.
마, 크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크다 그러지 않아요. 흔히들 뭐 크다라고 표현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어떤 형체가 한없이 크다, 뭐 작다, 뭐 이런 비유에서 크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마라고 하는 용어는요, 클 때는 한없이 크고 작을 때는 한없이 작고 빠를 때는 한없이 빠르고 늦을 때는 한없이 늦는 것, 이런 규정이 없는 게 무한한 것을 마하라 그러는데, 옛날에 불란서에서 콩코드라는 비행기를 만들었죠. 사실 뭐 몇십 년 전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면 1시간 한반 정도면 될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영비가 이루 횡령할 수 없이 비쌌지요. 심지어 일반 비행기 값에 뭐 10배에서 15배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 거기다가 탑승 인원도 불과 몇십 명안 되죠. 그래서 이런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시대에는 운행할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운행할 수가 없었는데 이 비행기가 한없이 빠르고 뭐 이륙도 아주 잠깐 새 수직 이륙 비슷하게 할수 있는 비행기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20여 년전 이상 전에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운행을 못 해가지고 결국 중단이 됐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잠정적으로 몇년 안에 옛날에 비해서 이제 부자들도 많이 생겼고 인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이걸 생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데 불과 한 1시간 40분 정도? 뭐 유럽 가는데도 뭐한 2시간 정도? 지금 뭐 미국 가는데도 뭐 한, 빨리 가면 10시간. 또 돌아올 때는 뭐 풍속 반대 방향을 타니까 한 13시간 걸리잖아요. 더군다나 뭐 뉴욕에서 올라가다 보면 14시간, 15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빠른 비행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름을 콩코드라고 졌는데, 그러면 콩코드라고 하는 것보다 앞에 뭔가 수식어를 그럴듯하게 붙이는 게안 좋겠는가 해서 전 세계에서 적합한 용어를 찾았더니, 인도에서 사용하는 마하라고 하는 용어가 적합하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마하 콩코드다 이렇게 붙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하라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우리가 어떤 물체적인 역량이나 형성에서 뭐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냉정히 보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마음을 뜻한다라고 해요. 마음. 한없이 크기도 하고 한없이 작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을 뜻한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됐든 마하는 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요. 마하라 구타다라나야 스바하야 원래는 이런데 자. 커다란 구타다라야. 구타는 병이에요, 병. 병인데 무슨 병이냐? 여러분들 그 전에 몰라요. 요즘 젊은 애기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 때만 해도 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요렇게 생긴 곤봉을 들고 있었어요. 곤봉. 곤봉 가지고 뭐 흔들기도 하고 체육대회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 뭐 시골에서 운동회 할 때는 사실은 뭐 완전히 마을의 잔치, 동네 잔치로 했었는데 곤봉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생들이 하는 곤봉. 바로 구타다라야는 병인데 무슨 병이냐? 곤봉과 같은 병이에요. 곤봉과 같은 병. 그럼 곤봉과 같은 병은 뭐에 달리? 여러분들 뭐 약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곤봉 비슷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병. 병을 들고 계신 분이시요. 병을 지니신 분이시요. 이렇게 되지요. 따라야는 지니다,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병을 들고 계신 분이시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들 뭐 약사의 레벨만 병을 들고 계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 가운데에도 병을 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군다리 보살 같은 경우에 팔이 8개잖아요. 흔히 우리들 뭐,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에서 뭐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약병을 들고 계신 보살이 군다리보살이에요. 8개 팔의 약병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군다리보살은 바로 뭐예요? 마구니를 제거한다라고 했어요. 마구니를 제거하는 병을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마구니는 결국 뭐예요? 마음속에 걱정근심 번뇌 탐진치를 뜻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군다리보살이 팔이 8개예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우리 불교의 마크가 뭐예요? 법륜 마크라라고 했죠?
그래서 천인도를 통일하는 왕이 이 전륜바퀴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 마차를 타고 전인도를 통일한다. 그래서 우리 불법도 막히는 바가 없이 전 인류를 통일을 시킨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덟 개의 살이 있는 바퀴를 지닌 것은 우리 전륜성왕이다. 그 마차를 타고 다니는 왕을 전륜성왕이다. 이걸 전륜이라 표현하죠. 이걸 달리 뭐라라고 해요? 법륜이다 표현을 하잖아요. 불법이 어떻게 돼요? 불법의 바퀴가 살이 여덟 개예요. 왜 여덟 개예요? 여덟 개는 바로 팔 정도의 이치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팔 정도 이치. 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고 너와 내가 없고 선악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그러한 공한 여덟 가지 이치. 그래서 그러한 공한 이치를 바르게 봐라 하는 것이 정견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이치에 대해서 바른 삼매에 빠져라. 옛날에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팔 정도 가운데 정사를 삼매라라고 했어요. 정사를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사를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삼매라고 했어요. 삼매는 뭐예요? 여여한 상태죠. 바로 정사는 선정이다. 올바른 선정이다. 선정은 뭐예요? 위선내정이라. 외부의 어떤 경계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초월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색성량 미촉법으로부터 끄달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선이라 그러고 안에서 눈, 귀, 코, 염, 목, 입에서 끄달려다니지 않는 걸 정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정, 삼매라 표현하는데 바로 팔 정도 가운데서 정사를 선정, 삼매다. 삼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면 바로 이런 전륜성왕의 바퀴가 법륜 마크가 우리 불교의 마크가 된 것처럼 군다리 보살이 여덟 개 팔에다 약병을 들고 있는데 마구니를 없애기 위해서 약병을 들고 있다. 그러면 팔 여덟 개는 뭘 뜻하냐? 바로 팔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즉팔 정도로서 결국 뭐예요? 마구니를 없애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환자재보살의 한 종류가 약병을 들고 있으니까 약병을 들고 계신 분이시요. 약병을 들고 계신 분이시요. 바로 약병을 들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시요. 싸바하. 자성을 찾겠나이다. 원만 성취를 이루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신매장구 대단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읽고 쓰면 복이 오는 줄 알고 무조건 읽고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참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읽고 쓰라고 알려주는 그런 전법자님들도 좀 공부를 해서 이치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공부들 안 하고 무조건 불자님들한테 읽고 써라 몇번 읽으면 복이 온다 몇번 쓰면 뭐 소원 성취가 된다 그러고만 가르쳐 주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참 안타까움이 적지 않죠. 그 다음에 30번째 구절이 바마사간타 칸타가 아니라 간타 바마사 간타 이사 시체다 가리나 이나야 사바하는 자성을 찾겠다 원만성취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마사 간타 니사 시체다 가리나 이나야 사바 이게 원래 범어로 하면 바라스칸다디샤 스티타 크리슈나 시나야 스바브하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빠마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사간타 어깨. 오른쪽 어깨 니사 방향에 오른쪽 어깨 방향에 시체다 하는 것은 있는. 오른쪽 어깨 방향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바로 가린나 검은색. 자, 오른쪽 어깨 방향에 있는 검은색. 이나야 사바. 이나야는 바로 거룩하니 깨달으니. 그러면 뭐예요? 오른쪽 어깨 방향에 검은색이 있는 거룩한 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 오른쪽 방향의 어깨, 오른쪽 어깨 방향의 검은색이 있는 거룩하니 무슨 얘기일까요? 자, 대부분 이렇게 하면 무슨 신이요, 무슨 색의 신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카시야 하나만 입었단 말이에요. 카시야. 뭐 이를 얘기하는데 뭐 우리는 뭐 5조 가사, 7조 가사, 뭐 9조 가사, 11조 가사에서 28조 가사까지 있지 않아요? 28조 가사를 우리는 온 가사다 이렇게 하는데 28조 28조각으로 된 가사를 온 가사라고 해요. 바로 28조각은 무슨 이야기를 뜻해요? 3개 28천, 6개 3개 무색개 28천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라는 뜻으로 28조각으로 해서 바로 온가사를 입어요. 그걸 28조각이라 우리가 온가사 또는 28조가사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사는 이제 5조가사에서부터 계속 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조, 9조, 11조, 13조, 15조, 17조, 19조, 21조, 23조, 25조, 27조 가사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 번에 가서 3개 28천을 뜻하는 28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사도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훌륭하면 대가사 있고 훌륭하지 않으면 뭐 5조 가사 있고 뭐 7조 가사 있고 이런 줄 아는데 제가 지금 이 수하고 있는 게 7조 가사예요. 7조 가사. 근데 이 훌륭해가지고 뭐 온가사를 입고 훌륭하지 않아서 7조가사를 입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대부분 스님들이 다 온가사를 입잖아요. 어깨까지 다 둘러 씌우고 입는 가사를 입는단 말이죠. 근데 온가사를 언제 입는 거냐면 부처님 법에 의하면 탁발할 때, 공양할 때 이때 온가사를 입어요. 그리고 불교의식을 하거나 불교 법문을 할 땐 온가사를 입는 게 아니에요. 7조가사를 입는 게 원칙이에요. 가사 수용법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뭐 새로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법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원래 부처님 제세시의 법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가사마다 무슨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좀 달라요. 원래 부처님 제세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버린 옷, 다른 수행자들이 버린 옷을 주워가지고 엮어서 만들어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운수납자라 그래요. 구름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떨어진 옷을 입는다. 그래서 가시아가 조각조각 연결을 해서 입는데 그 가시아를 어느 쪽으로 입냐? 인도에서는 예의가 있죠. 예의가 오른쪽 어깨를 뭐예요? 드러낸단 말이에요. 오른쪽 어깨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사 지금 입은 것도 어떻게 돼요? 왼쪽 어깨에다 끈을 했단 말이죠. 그럼 대가사를 입을 때도 어떻게 돼요? 왼쪽 어깨를 가리고 오른쪽 어깨를 내놓는단 말이죠. 이것은 윗사람이나 스승에 대한 예의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스승을 칭견하거나 부모를 칭견하거나 윗사람을 칭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세 바퀴. 그래서 여러분들 탑돌이 할 때 왜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도는 게 산소에 가서도 결국은 스투파가 산소잖아요. 인도의 산소. 쉽게 예를 들면 뭐 유품이나 아니면 유골을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탑을 만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산소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북어포에다가 뭐 과일, 삼색과일에다가 술 한 잔 가서 따라주고 산소에다가 재배절을 하잖아요. 그 예법과 같은 것이 인도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던 법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놓고 세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합장하고 앉아서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올려서 입을 맞춰주는 게 인도의 예법이에요. 그러면 인도에서 사람이 돌아가셔도 유골이나 유품을 탑에다가 모셔도 그 탑에 대한 어른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법이 어떻게 돼요? 살아계실 때 예법하고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돌고 합장하는 게 그네들의 인사법이죠. 그래서 탑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네 산소 가서 절두 번 하고 술 한 잔 따라 올리는 그 예법과 같은 것이 그네들은 바로 뭐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세 바퀴를 돌고 합장 반배를 하는 게 그네들의 산소 예법이에요. 그래서 스투파라는 것은 결국 무덤이잖아요. 무덤. 여러분들은 뭐 복받는 탑인 줄 아는데 그게 인도의 무덤이에요. 그게 스투파다.
타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처음에 수자타한테 가시아를 공양받았지 않아요? 유미죽하고. 그래서 가시아를 공양받아서 부처님이 그때부터 가시아를 수호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보여요. 우리나라처럼 추우니까 뭐 장삼에다가 그 위에 가시아를 입지만 저 남쪽에서는 더우니까 장삼이라는 게 없죠. 이 장삼이라는 건 이제 북쪽에 올라오면서 양반의 옷차림으로 갔다가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 위에다 가시아를 입었지만 남쪽에서는 그냥 가시아만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왼쪽 어깨로 덮어서 입으니까 오른쪽 어깨는 뭐 항상 나와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뜨거워요, 남쪽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끌린단 말이에요. 탄단 말이에요. 물론 뭐 해수욕장 갔을 때 여러분들 여름에 살태운다고 반창고 같은 걸로 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고선 살태우면 나중에 고기만 안 타가지고 하얗게 이쁘게 글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과 같이 왼쪽으로 가시화를 입으니까 오른쪽이 어떻게 돼요? 새까매지는 거예요, 타서. 그러면 오른쪽 어깨 방향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깨달은 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쪽 어깨 방향이 검은색이니까 뭐예요? 왼쪽으로는 가시아를 해서 바로 오른쪽이 새까맣게 되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은 바로 뭐예요? 가사를 수하신 깨달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방향에 어깨를 드러내 놓으신, 쉽게 얘기하면 가사를 수하신 깨달으신 분이시요. 이분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시죠. 바로 싸바. 저도 당신과 같이 원만성취 하겠나이다. 당신과 같이 자성을 찾겠나이다. 오른쪽 어깨 방향에 검은색으로 대신 가사를 수하신 깨달으신 분이요. 바로 저도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허당록? 설린구 집에 나오는 동진 때 간보이시 춘산에 보면은요. 자, 국수월제수요. 두 손으로 물을 뜨니 달이 손바닥 안에 있고. 그렇죠. 달이, 달빛이 손바닥 안에 빛이 내는 거죠. 롱화 향의 마니라 꽃을 희롱하니 향기가 옷에 가득하도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달이 손바닥 안에 머물고 꽃향기가 배어든다라는 뜻인데, 선어로 말하면은요. 진여의 달은 어디서나 빛나고 실상의 꽃은 언제나 향기를 품고 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꽃은 십이롱이야, 십이롱. 열흘만 가면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10년이 가도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본성에다 색깔을 넣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꽃보다 훨씬 아름답죠. 바로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변에 드러나 있으니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진리가 들어있는 사물 자체가 되어서 외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일미무위법이요. 재성문즉 명사제라. 재연각즉 명인연이요. 재보살즉 명육도라. 육도인연 여사제요. 일일무 지불가설이라 그래서 한 맛의 무위법이, 무위법. 아무것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없는 그런, 공한 이치가 성문에 있으면 사성제이고, 연각에 있으면 12인연이고, 보살에 있으면 육바라밀이니, 육바라밀과 12인연과 사성제가 낱낱이 취할 것도 설할 것도 없음이로다. 부처가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허물이 없고 가깝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치기 쉬웠던 가족들, 사람들. 이제는 그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신으로 인해 상처를 주기보다는 기쁨을 줄수 있고,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하기에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마음을 따라, 자식들의 마음을 따라, 남편의 마음을 따라 조금씩 놓아주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좋은 날 만드시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된것 같아. 신묘장구 대사라니 마무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다른 설명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충적불효 회감불동이요 의단이 파하고 정안이 개근의이라나 마음은 고요하여 요동하지 않고 본성은 요동하지 않지요. 밥그릇은 흔들려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의심 덩어리가 부서지고 바른 눈을 뜨는 것이 가까워졌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뭐 부처님은 희로애락이 없으셨던 분은 아니에요. 희로애락은 있으셨는데 희로애락에 끄달려 다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라고 해서 고통과 슬픔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단지 그는 세상이 다 여여하고 공하다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에 끌려다니질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깨달음 얻으셔서 평안함 이루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천수경 제68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